네네.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선언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상황에 뭐 제일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러니까 왜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는지 네.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그렇죠. 예. 예, 그것은 종북좌파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계엄령 자체를 뭐 찬성한다기보다는 네. 종북좌파가 나라를 지금 다 완전히 그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단 예, 말이죠. 선택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통수권자는 입장으로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국힘은 이제 여당 아닙니까? 여당. 네. 그 뜻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국힘당은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찬성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어야 뜻을 된다. 같이 했어야 된다. 그 그런데, 계엄령 찬성 여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이렇게 데리케이트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 기본적으로 지금 같이 싸워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 대통령과 같이 뜻을 싸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하고, 계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종북좌파 척결을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을 이제 방탄하기 위해서 뭐 저들이 하는 이런 각가지 짓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네. 네. 이제 계엄을 이제 얘기한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거를 공격하고 뭐 틀을 바꾸고 무슨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수사입니다, 수사. 수사죠. 예. 하나는 적폐 수사. 네. 예, 적폐. 그동안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 쌓아온 적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이 적폐 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지금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가 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 독재 아닙니까? 나라의 시스템을 뭐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은 뭐 결국 우리가 다 어떻게 될지 뭐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사인데 뭐냐면 적폐 수사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 그두 가지를 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계엄 뭐 했지만 이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다른 방법 정말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막다른 길인데 네. 그래도 나라를 살릴 길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수사라는 거죠. 예. 저들을 향한 적폐 수사, 부정선거 세력들을 향한 부정선거 수사. 네. 이건 많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힘이 있을까요? 이제 내일 오늘 탄핵안 발의하고 내일 발의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힘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수사의 탄력을 받게끔 할수 있을까요? 검찰은 네. 수사할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게을리하고 있었거든요. 눈치만 봤었죠. 네.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면 검찰도 망합니다. 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지키고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적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뭐라고 그럴까요? 우파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을 감옥으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300명을 집어넣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 하면서 폭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길이 있단 말이죠. 네. 수사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서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네. 국민들에게 그 조상하게, 청와 저 대통령실에 홍보 시스템도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국정홍보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의 방향을 좀 끌어가는 추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오래 전부터 오래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오랫동안 하셨고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 하셨고 그래서 검찰 쪽을 잘 아실 텐데 예.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이라든가 적폐수사 또 부정선거 수사에 이 탄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야당 눈치를 볼까요? 이점 이런 솔직히 말하면 네. 검경이 무너졌습니다. 예. 정의로운 검찰, 정의로운 경찰이 아니고 눈치 보는 검찰, 경찰 대포였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이제는 결국은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국민들이 검찰을 압박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전체, 또 검찰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는 못할지라도 예. 그 깨어있는 검사, 깨어있는 경찰관들이 있거든요. 아하, 예. 네,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네. 지금 정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예. 이 적폐 수사하라 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이 가일층 국민들이 기죽지 말고 이제 더 일어나야 되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네. 떠드는, 말로 떠드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죠. 행동해야죠. 예.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있습니다. 네. 집회 시위의 자유. 네. 지금 이 무도한 자들이 지 멋대로 지금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네. 수 있는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재판이 뭐 줄줄이 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조국 재판도 있고 이재명 재판도 있고 줄줄이 있는데 이 재판에 이번 계엄령 해제로 인해서 리더십이 좀 꺾였다고 생각해서 판사들이 뭐 이상한 판단을 내릴까요? 판사들 자체가 왜곡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대법원장부터 네. 이제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정치에 따라서 왜곡된 재판을 하지는 않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촉구하겠습니다. 근데 계엄령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법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법대로 단죄를 해주면 좋은데 계엄령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실패했다는 것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재판하고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선 판사들이 지금 예.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받는 판사도 있고 안 받는 판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받는 판사들은 응원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 영향에 따라 흔들리는 네. 지난번에 이재명 저 무죄 판결한 판사 같은 네. 이런 사람들에서는 압박을 해야죠. 압박을 해야죠. 예. 그래서 법대로 집회 판단. 시위 고소 고발 뭐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압박을 해서 정의를 세워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다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야죠. 그렇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제가 계속 알려드렸고 또 제가 먼저 행동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같이 뜻을 모아주셔도 좋고 네. 또그 외에도 이제 뭐랄까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나라 지키기 위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제 우리 우파가 좀 결집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이가 이참 뭐라 그럴까 참 교활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참 뭔가 또 달리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이 어제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재명이 재판을 통해서 구속돼야 될 사유입니다. 아, 이재명 구속돼야 될 상황이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새벽이죠. 뭐 여러 가지 말들 구구절절히 하던데. 네. 그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구속되어야 될 사유라고 저는 봤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계엄 후에 발언하는 모든 게 구속되어야 될 사유다. 그렇죠. 예. 그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도 구속되어야 됩니까? 한동훈은 네. 제가 체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동훈 체포해야 돼. 구속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함부로 말을 떠버리면서 예.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체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속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 체포하라는 거고요. 체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해가지고 우선 격리해놓고. 격리해놓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계엄 상황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죠. 네, 뭐 이거 오래 걸리는 오래 걸려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계엄이 지금 해지된 상황이니까. 아니 제가 이걸 낼 때는 계엄이 해지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아하. 지금도 그런 마음 그런 각오로 대처를 해야지 되죠. 옛날에만 저는 그 지금 하는 게 뭐 대통령 탈당해라 또 김용현 장관 처벌하자 또 내각 총사퇴 뭐 이렇게 3대 요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단 탄핵 네. 탄핵 뭐 그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데자뷰 너무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다시 그 바보짓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이제 또 커져 보이네요. 네. 애써 주시기. 네, 애써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힘을 내서 원래 위기 때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령의 실패로 상당한 위기를 맞은 거는 뭐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볼래도 실패한 건 사실이니까 이때 사직생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그래서 수사로 돌파해야 됩니다. 수사로 의견 황교안 대표하고 저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적폐 수사, 부정선거 수사 그거를 돌파해서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야 된다.